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뭐 별것도 아니네. 빨리 가자. 어? DJ 조심해. 기차 마을을 지켜라. 띠띠뽀. 띠띠뽀. 지금 바로 대강당으로 오거라. 네. 어버 아저씨. 어? 태호 형도 있네. 어서 오거라. 디젤도 있었네. 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얘들아, 사실 우린 기차마을 비밀 요원이란다. 너희도 비밀 기차 요원이야. 네? 그게 뭐예요? 기차마을을 지키는 비밀 조직이란다. 우와, 멋있다. 저기 보이는 거대한 혜성이 지금 지구로 날아오고 있어. 충돌 예상 지점은 바로 이곳이야. 저긴 우리 기차마을이잖아. 어떡해! 혜성이 떨어지면 기차 마을은 영영 사라질 거야. 네! 안 돼! 그렇게 만들 순 없어! 빨리 출발하자! 어? 로켓모드 변신 완료! 비밀 기차 요원들에게만 설치된 특수 비행장치란다. 이제 우주로 갈 수 있겠어! 출동! 신난다! 디젤!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혜성으로 가자! 아, 맞다! 아야! 아야! 어? 이게 뭐지? 운석 폭풍이야! 어? 뭐 별것도 아니네. 빨리 가자. 어? 디젤 조심해. 띠띠뽀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고마워. 좀 멋지던데. 어? 혜성이야.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데. 어서 가자. 어? 와, 로켓이 왜 이러지? 어? 고장 났나 봐. 걱정 마, 내가 끌어줄게. 응. 가자. 조금만 더. 디젤, 할 수 있어. 최대 파워. 됐다. 우와,
어? 지구랑도 가까워졌어. 빨리 폭탄을 설치하자. 응. 설치 완료. 자. 설치 완료. 띠띠뽀, 이제 기차 마을로 가자. 응? 출발! 무슨 소리지? 연료가 부족해! 어떡해! 나를 끌고 오면서 연료가 떨어졌나 봐.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질 텐데. 어떡하지? 디젤, 너 혼자라도 돌아가! 뭐? 혼자라면 그 연료로 지구까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안 돼! 그럴 순 없어! 디제, 어서 돌아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떻게 친구를 두고 가? 기차 마을을 잘 부탁해, 디제. 띠띠뽀! 여긴 기차 제작소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꼬마기차 띠띠뽀가 시험 운행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이야. 자, 가자! 띠띠뽀, 곡선 구간에선 속도를 줄여야지. 아차! 안녕, 테오. 토니, 좀 어때? 힘이 약해져서 걱정했는데 네가 고쳐준 덕분에 다시 힘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그런데 넌 처음 보는 애구나. 아, 꼬마기차 띠띠뽀야. 지금 시험 운행 중이야. 안녕하세요, 띠띠뽀. 조만간 밖에서 보겠구나. 테오, 난 이제 가볼게. 그래,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넌 처음 보는 기차 같은데? 아, 며칠 전에 만들어진 꼬마 기차야. 이름은 띠띠뽀. 안녕, 띠띠뽀. 응, 안녕. 진이는 기차 마을에 살고 있어. 우와, 정말요? 나도 기차 마을에 가고 싶어. 운행 준비가 끝나면 가게 될 거야. 지금도 잘할 수 있다고요. 아직은 아니야. 진이, 우린 수리센터로 가보자. 네? 띠띠뽀, 진이를 봐주고 올 테니 잠깐 기다려줘. 네. 나도 빨리 밖으로 나가 기차 마을에도 가고 싶은데. 잠깐만 나갔다 오는 건 괜찮겠지? 띠띠뽀가 태우의 허락도 안 받고 기차 제작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기분 최고야. 뭐? 어? 바빠서 그런데 조금만 더 빨리 가줄 수 없나? 아, 네. 에이. 계속 따라오잖아. 에이, 빨리 좀 가라니까 참. 어쩌지? 어? 아, 저쪽으로 나가야겠다. 띠띠뽀가 비켜주자 뒤따라오던 기관차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 안녕, 그린보기차. 잘 가. 한참을 달리던 띠띠뽀는 낯선 동네로 오고 말았어요. 여긴 어디지? 어? 아, 저기서 물어보면 되겠다. 저 죄송한데 여기가 네? 어디죠? 어? 여기가 어디냐고? 어이 기차! 거기서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 빨리 비켜줘. 여기가 지나가지. 죄송해요. 어서 비켜줘. 빨리. 어떡하지? 여기는 바닷가 항구예요. 띠띠뽀가 길을 잃고 여기까지 왔네요. 여긴 또 어디지? 돈이다! 돈이! 어이, 깜짝이야. 죄송해요. 제가 아는 기차인 줄 알고 그만.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긴 화물기차들만 들어올 수 있는 데야. 위험하니 어서 돌아가렴. 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죠? 여긴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누구예요? 기차 마을의 첫날. 여기는 새 기차를 만들고 고장난 기차를 고쳐주기도 하는 기차 제작소입니다. 저기 띠띠뽀가 보이네요. 드디어 오늘 기차 마을로 간다는 거지. 태호 형, 빨리 가요. 띠띠뽀.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니? 그럼요. 빨리 기차 마을 친구들을 보고 싶어요. 출발합니다. 띠띠뽀, 앞에 기차가 있으니 조금 천천히 가자. 네! 우와! 자! 어? 안녕, 디젤. 일하러 가니? 아, 태호야? 네. 그런데 못 보던 기차네요? 오늘 기차 마을로 들어가는 새 기차야. 아, 안녕? 난 디젤이야. 나도 기차 마을에 살고 있어. 반가워. 반가워. 난 띠띠뽀야. 저긴 환승역이야. 띠띠뽀, 저기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네. 저렇게 많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거든. 아. 안녕하세요, 태호 형. 안녕, 에릭. 어디 가는 길이에요? 기차 마을로 가는 중이야. 띠띠뽀,
얜 에릭이야. 안녕, 난 띠띠뽀야. 반가워, 띠띠뽀. 나도 마을로 가는 길이니 같이 가자. 그래, 그럼 어서 출발하자. 잠깐! 우와, 정말 빠르다! 안녕, 난 타요야. 안녕, 난 띠띠뽀야. 잘 부탁해. 반가워, 또 보자. 그래, 잘 가. 우와, 정말 길다. 쟨 디젤이야. 아까 네 앞에 갔던 기차야. 우와, 정말 대단해. 띠띠뽀는 겉보기와 달리 힘이 센 디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차 마을은 아직 멀었나? 허브 아저씨! 오, 태워 왔구나! 잠깐만! 어서 오너라. 새 기차를 데려왔어요. 띠띠뽀, 이분은 관제센터 소장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 띠띠뽀, 환영한다. 이 마을 기차들은 날 소장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아저씨라고 부른단다. 너도 그렇게 부르렴, 띠띠뽀. 네, 아저씨. 어? 새 기차가 왔다고? 너구나. 만나서 반가워. 띠띠뽀, 왜 그래? 쟤도 기차야? 나 말이야? 아니, 좀 이상하게 생겨서.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보통 기차랑은 좀 다르게 생겼지? 좀 다르게 생겼지. 우리 소개하지, 잘 들어야지. 좋아, Let's go! 칙칙폭폭, 칙칙폭폭, 픽픽픽, 흡흡흡, 픽스 픽스, 내 이름은 픽스, 리프트 리프트, 내 이름은 리프트, 픽스와 리프트, 리프트와 픽스, 들어나 보완나 정비기차 픽스, 그리고 명조수 리프트 리프트, 선로가 고장나, 기차가 탈이나, 우리가 나가, 바로 나가 고쳐놓지. 우와, 노래 잘한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지, 소리도 끝내주게 잘하지. 그렇지, 최고지. 세계 최고의 기차는 밤밤. 밤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최고의 기차는 밤밤. 띠띠뽀의 첫 운행. 에릭은 나갔고 싱싱이도 출발했으니 어디 보자. 붐붐. 붐붐. 안 왔네. 무슨 일이지? 픽스, 리프트. 네, 허브 아저씨. 붐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위치 신호가 안 잡히는데 너희가 좀 찾아봐 주겠니? 알겠습니다. 좋아. 시작해 보자고. 들어나 보완나 정비기차 픽스, 그리고 명조수 리프트 리프트, 선로가 고장나, 기차가 타이나, 우리가 나가, 바로 나가 고쳐놓지. 우리가 나가, 바로 나가 고쳐놓지. 출동! 지니! 어? 안녕! 안녕, 띠띠뽀? 일하러 가는 거야? 응, 출발할 시간이거든. 와, 나도 빨리 일하고 싶다. 곧 하게 될 거야. 그럼 다녀올게. 응, 수고해. 저녁 때 보자. 응. 난 언제쯤 일하게 될까? 허브 아저씨. 픽스, 붐붐은 찾았니? 네, 찾긴 찾았는데요. 무슨 일이니? 괜찮아? 붐붐이 탈선에서 넘어져 있어요. 이런... 많이 다친 거야? 그게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오늘 운행은 못할 것 같아요. 크게 다친 건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릭스, 붐붐을 정비공장으로 데려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다른 기차를 찾아봐야겠군. 허브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마침 잘 왔다. 붐붐이가 일을 못하게 됐는데 네가 대신 좀 나가줄 수 있겠니? 네? 전 지금 운행을 나가야 해요. 아, 참 그렇구나. 그럼 누굴... 아, 맞다! 띠띠뽀는 어때요? 띠띠뽀? 띠띠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심심해... 띠띠뽀? 허브 아저씨? 지금 관제센터 앞으로 잠깐 와주겠니? 네! 아저씨! 어서 오너라. 무슨 일이에요? 띠띠뽀, 혹시 오늘 운행할 수 있겠니? 네? 제가요? 물론이죠! 그래, 부탁한다. 네! 시간 없으니 차량 기지에 가서 객차를 연결하고 바로 출발하거라. 네! 연결했습니다. 그럼 출발하거라. 꼬마기차 띠띠뽀가 첫 운행을 시작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잘해야 할 텐데. 띠띠뽀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야 할 시간보다 약간 늦고 말았어요. 곡선 구간은 빨리 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띠띠뽀는 천천히 지나갔어요. 어? 늦었네. 첫 운행부터 늦을 수는 없지. 어? 이번에는 다리네. 다리는 천천히 건너랬는데. 늦었으니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아유, 무슨 일이래. 띠띠뽀는 승객들이 불평하는 것도 모른 채 신이 났어요. 다녀왔습니다! 띠띠뽀 왔구나. 첫 운행은 어땠어? 시간을 딱 맞게 도착했지! 신입인가 봐. 짐을 싣고 저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한데. 역시 난 못하는 게 없다니까. 좀 더 빨리 달려볼까? 야호! 나도 잘하고 싶어. DJ! 어? 안녕! 아, 띠띠뽀 안녕? 어디 가는 거야? 운행 연습하러 가. 그래, 연습 좀 해야겠더라. 너 첫 운행에서 실수 많이 했다며? 처음부터 잘하는 기차가 어딨어? 어디 있긴? 여기 디젤이 있잖아. 정말? 처음부터 잘했다고? 그럼! 내 첫 운행은 완벽했지. 들어봐. 난 첫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화차를 끌고 항구로 향했지. 안녕하세요. 네가 그 유명한 디젤이구나.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이제 다시 왔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래, 잘 가라. 저. 저 기차가 디젤이야? 이야, 멋지다. 첫날부터 그렇게 긴 화채를 완벽하게 끈 화물 기차는 나밖에 없었을걸? 우와. 어때? 대단해!
좋아, 나도 잘할 수 있어. 운행 연습하러 가자. 띠띠뽀는 운행 연습을 하기 위해 기차 제작소로 갔어요. 태우 형, 어때요? 아주 편하네. 띠띠뽀, 저기에 멈춰볼래? 네, 그럼 속도를 줄이고 왔습니다. 잘했어, 띠띠뽀. 태호 형, 연습 더 해봐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다시 출발해보자. 네! 띠띠뽀는 하루 종일 운행 연습을 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기차 마을에 돌아왔어요. 띠띠뽀! 어? 진이! 아직도 연습하는 거야? 내일 운행 있잖아. 응! 내일은 꼭 잘 해낼 거야. 점점 나아질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고마워. 난 조금만 더 연습하고 잘게. 그럼 먼저 잔다. 자, 다시 외워볼까? 저렇게 무리하면 안 될 텐데. 띠띠뽀, 띠띠뽀. 출발 시간 다 됐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니?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어부 아저씨, 저 왔어요. 손님들이 기다릴 테니 어서 출발하렴. 네. 시작부터 이게 뭐야.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출발합니다. 졸려. 이봐, 그렇게 천천히 가면 어떡해? 죄송해요. 깜빡 졸았어. 정신 차리자. 휴. 다 왔다. 정차할 땐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찍 멈춰버렸잖아. 잠시만요. 도착했습니다. 아, 뭐야, 정말 깜짝 놀랐네. 갑자기 움직이면 어떡해. 띠띠뽀. 안녕. 왜 그래? 어? 무슨 일 있었어? 이번 운행도 망쳤어. 또? 괜찮아, 띠띠뽀. 처음엔 누구나 그래. 아니야, 디젤은 처음부터 잘했다던데. 디젤이? 다른 기차들한테 칭찬도 받았대. 디젤, 또 거짓말로 첫 운행 얘기한 거야? 아니야. 띠띠뽀, 디젤이 첫 운행 때 어땠냐면, 무슨 일이지? 저기 좀 봐! 산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도망가야 해. 뭐해, 어서! 제석장에 간 띠띠뽀. 어부 아저씨. 오, 띠띠뽀. 무슨 일이니? 저 오늘 쉬는 날인데 밖에서 놀다 와도 돼요? 물론 되고 말고. 이야, 신난다. 역시 나오길 잘했어. 디젤이네. 디젤 안녕. 띠띠뽀구나. 안녕. 어디가? 난 오늘 쉬는 날이라 놀러 나왔는데. 난 채석장에 가서 돌을 옮겨와야 해. 채석장? 그게 뭐야? 돌을 캐는 곳이야. 거기서 난 엄청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 하, 너도 한번 가볼래? 내가? 그래, 따라와. 유후. 같이 가. 띠띠뽀가 디젤을 따라 채석장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저기야. 우와, 멋지다. 자, 조심조심. 정말 대박.
그렇지? 으이차! 저 위에서 돌을 캐서 기계에 넣으면 큰 돌이 작은 돌들로 부서지고. 우와, 저 큰 돌이? 어, 그렇게 작게 부서진 돌들을 우리가 받아서 싣고 가는 거야. 그렇구나. 별일 아니야. 폭탄을 터뜨려서 바위를 쪼개는 거라고. 그래? 디젤, 이제 네 차례야. 네. 잠깐 기다려. 자, 준비됐습니다. 좋아. 싫었다. 디젤! 어? 이제 가자. 너무 많이 싫은 거 아니야? 다른 기차들도 다 이만큼은 싫어. 정말? 그래, 저길 봐. 어? 우와! 정말이네! 다들 힘이 세구나! 그럼! 하나, 둘, 어? 셋, 넷! 으차, 으차! 우리는 칙칙폭포 힘센 기차. 우리는 노래도 부르는 거야? 멋진 기차. 어, 그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거든. 헴, 나도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넷! 으차, 으차! 하나, 둘, 셋, 넷! 으차, 으차! 으차, 으차! 우리는 칙칙폭포 힘센 기차. 우리는 칙칙폭포 멋진 기차. 으차, 으차! 하나도 안 힘든가 봐! 대단하다! 으차, 으차, 으차! 우리는 칙칙폭포 힘센 기차. 우리는 칙칙폭포 멋진 기차. 채석장 구경해 보니까 어때? 정말 멋있어, 디젤. 나도 화물 기차처럼 일하고 싶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 나도 할 수 있어. 쉽지 않을 걸. 아니야. 바보 아저씨. 어, 그래. 어서 오너라, 띠띠뽀. 어? 그런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니? 깨끗이 씻고 나와야지. 먼지 묻은 게 더 멋있는데. 아, 지금은 일하러 가야 하니까 다녀와서 씻을게요. 이런, 정말 시간이 없네. 앞으로는 꼭 씻고 나와야 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화물기차들은 정말 최고였어. 이 정도쯤이야 뭐. 이야! 벌써 여기 다 왔네. 어제 화물 기차들처럼 큰 소리로 인사해야지. 띠띠뽀, 띠띠뽀, 아, 띠띠띠 띠띠뽀. 언제나 즐거운 화물 기차 띠띠뽀. 띠띠뽀, 띠띠뽀, 아, 띠띠띠 띠띠뽀. 신나게 달려요, 띠띠띠 띠띠뽀. 쨍쨍한 햇볕이 나 시원한. 친구.
매일매일 신나는 모험이 가득한 꼬마 기차들의 이야기. 띠띠뽀 띠띠뽀가 찾아올 거야. 나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꼬마 기차라 아직은 실수가 많지만 세계 최고의 기차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새내기 신입 기차야. 기차 마을에 살고 있는 띠띠뽀, 지니, 디제, 에릭, 매니버니, 세터, 노코, 싱싱, 그리고 픽스, 리프트와 함께 칙칙폭폭! 신나는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 매주 월화 오후 5시 45분에 만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일을 시작해 볼까? 아, 네. 오호. 잠깐. 매니의 비밀. 좋은 아침이에요. 저기 띠띠뽀가 나오고 있네요. 허브 아저씨. 오, 띠띠뽀, 어서 오거라. 오늘은 공장지대로 가는 날이지. 네. 허브 아저씨. 출발 준비 됐어요? 오, 나왔구나. 서로 인사해라. 여긴 띠띠뽀, 저긴 오늘부터 우리와 같이 지낼 매니란다. 반가워. 띠띠뽀와 매니가 공장지대로 가고 있어요. 이따 기차 마을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좋아. 그런데 예전엔 무슨 일했어? 채석장에서 일했어. 우와, 나도 가봤었는데 재밌더라. 하지만 채석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 왜? 내가 일할 때 채석장 터널이 무너졌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무너진 바위를 뚫고 밖으로 나왔지. 바위를 뚫고 나왔다고? 우와.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걸. 오, 공장지대 다 온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매니, 이따가 또 이야기 들려줘. 알았어. 그럼 띠띠뽀, 수고해. 얘들아! 띠띠뽀! 일 끝내고 오는 거야? 응. 그런데 오늘 새로운 기차 말이야. 어? 어? 새로운 기차? 아, 아직 못 봤구나. 매니라는 화물기차야. 화물기차라고? 응. 주황색에 노란 줄무늬가 있어. 목소리도 크고 일도 잘해. 치.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아니야, 내가 칭찬받는 것도 봤다고. 대단하다. 게다가 전에 채석장 터널을 막고 있는 돌을 몸으로 부수고 나온 적도 있대. 우와, 멋지다. 정말? 아, DJ, 매니가 더 일을 잘할까 봐 그러는 거야? 아니야. 와, 예쁘다. 뭐? 주황색의 노란 줄무늬? 띠띠뽀가 말한 그 기차구나? 어? 네가 새로운 기차 맞지? 어? 응, 오늘 새로 왔어. 응? 뭐,
목소리가 크다더니 아닌 것 같은데? 디젤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짐을 실어볼까? 아, 처음 보는 기차인데? 어? 네가 기차 마을의 새로운 꼬마 기차 맞지? 반갑다. 안녕하세요. 어? 띠띠뽀가 말한 맨인가 봐. 좋아, 얼마나 씩씩한지 보자고. 이제 씻는다. 잠깐만요. 짐은 천천히 내려주세요. 응? 왜? 화차가 망가질 것 같아서요. 그래, 조심해서 실어줄게. 감사합니다. 어? 뭐야, 씩씩하다더니 아닌 것 같은데? 아, 역시 띠띠뽀가 잘못 본 거였네. 그래, 씩씩한 화물기차는 이 디젤뿐이지. 띠띠뽀! 디젤! 나도 맨이를 봤어. 어때? 진짜 씩씩하지? 아니, 내가 보니 하나도 안 씩씩하던데? 어? 그럴 리가. 내가 항구에서 직접 봤어. 짐 한 번 신는데도 정말 짤짤매단걸. 매니가 그랬다고?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 아, 네. 오오오. 잠깐! 어? 왜 무슨 일이야? 조심해서 실어주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맞다니까. 얘들아. 안녕.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내가 오늘 매니를 봤거든. 띠띠뽀한테 얘기해주고 있었어. 어? 나도 봤는데. 매니랑 같이 꽃 구경 가기로 했어. 매니도 나처럼 꽃을 좋아한대. 꽃 향기가 정말 좋은데. 너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겠지. 맞아. 띠띠뽀가 말한 거랑 전혀 달랐어. 이상해. 우와. 이게 누구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우와! 이게 뭐야? 센터! 여기야, 여기! 띠띠뽀와 센터의 외출! 오늘은 띠띠뽀가 쉬는 날이에요. 얘들아! 띠띠뽀! 어디가? 우리 오늘 소풍 갈까? 난 일하러 가야 해. 나도. 오늘 세터가 쉬는 날이긴 한데. 그럼 세터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안 간다고 할걸. 세터는 밖에서 노는 거 싫어하는 것 같더라. 에이, 놀러 가기 싫어하는 기차가 어디 있어? 난 그냥 여기 있을게. 잘 놀다 와, 띠띠뽀. 세터! 어떻게 밖을 싫어할 수가 있지? 세터도 한번 나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노란색은 이쪽으로. 세터! 우와, 띠띠뽀! 그러지 말고 한번 나가보자. 난 여기서 객차 정리하는 게 더 좋아. 으차. 혼자 갔다 와, 띠띠뽀. 빨간색은 저쪽으로. 같이 가자. 정말 안 나갈 거야? 정신없어. 띠띠뽀, 너 때문에 헷갈리잖아. 미안해. 이게 뭐야? 순서가 엉망이잖아. 이제 소풍 가자. 세터는 낮잠을 자러 숲으로 갔습니다. 와, 좋다. 세터! 띠띠뽀, 여긴 왜 왔어? 나도 낮잠 좀 자려고. 그래.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괜찮아. 잘 자라 우리 세터. 띠띠뽀. 아들과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나간다고. 진짜? 대신.
대신 아주 잠깐만이요. 좋아. 정말 재밌을 거야. 나만 믿어. 띠띠뽀와 세터가 밖으로 나왔어요. 어때? 나오니까 좋지? 글쎄. 다 왔어. 저기가 항구야. 가자. 우와. 어? 이게 누구야?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우와! 이게 뭐야? 센터! 여기야, 여기! 정말 오랜만이야! 어? 띠띠뽀도 왔네? 크레인이!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아휴, 크레인이 때문에 센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센터! 자주 좀 놀러와! 저희 가볼게요! 가자! 그래, 띠띠뽀! 또 보자, 센터! 네, 안녕히 계세요. 세터가 좋아할 만한 곳은 어딜까? 어? 우와! 싱싱이는 정말 빠르다. 대단해. 아, 세터가 마음에 들어할 곳이 생각났어. 가자. 띠띠뽀는 세터에게 조용한 시골역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어때? 예쁘지? 역시 센터 기분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어? 지니! 도착했습니다. 조심해서 내리세요. 우와! 내가 달아준 객차다. 어? 띠띠뽀, 정말 센터랑 소풍 나왔네. 지니는 운행 중이야? 유치원 꼬마들을 태우고 왔어. 그렇구나. 신기한 기차다. 선생님, 이 기차 타보고 싶어요. 저도요. 얘들아, 타보고 싶어요. 꼬마 기차야, 아이들을 잠깐 태워줄 수 있을까? 네? 디제! 태워요. 뭐라고? 어부 아저씨! 꾀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디젤? 점검은 무서워. 자, 나가볼까? 왜 이렇게 몸이 떨리지? 이제 괜찮네. 디젤, 일 끝내고 들어오는 거야? 띠띠뽀, 나가는 거야? 일이 좀 힘들었나 봐. 그래도 오늘 일이 다 끝나서 쉴 수 있다고. 그렇구나. 또 이러네. 왜 그래? 몸이 좀 이상해. 자꾸 덜덜덜 떨려. 그럼 태호 형한테 점검 받아봐. 점검? 점검이 뭐야? 아직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띠띠뽀를 좀 돌려줄까? 점검은 좀 무서운 거야. 무섭다고? 그렇다니까. 어지러워. 점검을 받을 땐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해. 그리고 태호 형이 커다란 주사도 넣어. 이제 주사 맞을 시간이야. 주사요? 무서워요. 그래도 이 주사를 맞아야 해. 내가 용감해서 그나마 잘 견뎌낸 거야. 정말? 그럼 다른 기차들은 다 아파해. 디젤? 네, 허브 아저씨. 잠깐 나와보겠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난 간다. 점검 잘 받고 와. 그래. 점검은 정말 무서운가 봐. 허브 아저씨. 디젤. 부탁할 게 있단다. 무슨 부탁이요?
항구에 갈 기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못하니 디젤 네가 대신 좀 나가줘야겠다. 네? 가기 싫은데 꾀병이라도 부를까?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런데 몸이 좀... 어디가 아프니? 모르겠어요. 점검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태호한테 가보거라. 네. 잠깐 기다리거라. 네? 빅스, 리프트. 네. 디젤을 기차 제작소에 데려다 주겠니? 네? 계속 떨리네. 어떡하지? 점검받는 건 무서운데. 띠띠뽀? 네? 준비됐으면 어서 나오거라. 아야, 태호 형 너무 아파요. 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럴 리가. 정말 아프다고요. 무서워. 디젤 목소리 같은데 점검받는 건 정말 아픈 건가 봐. 몰라, 그냥 일하러 갈래. 아야, 힘들어. 띠띠뽀? 안녕하세요. 몸이 또 떨리잖아.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그만 가볼게요. 일단 출발하자. 잘 잤다. 디젤. 태호 형. 몸은 괜찮아졌니? 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운행할 수 있겠네. 안 되는데. 다시 아픈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어야겠다. 뭔가 이상한데? 도착했습니다. 끝났다. 너무 힘들어. 왜 안 움직이는 거지? 일단 허브 아저씨한테 연락해야겠다. 아저씨! 허브 아저씨! 통신기도 고장났나 봐. 어떡해! 버니가 잘하는 일. 여기는 화물 기차들이 일하는 채석장입니다. 어떡하지? 위험해! 고마워, 매니. 천만에. 매니 정말 멋지다. 저런 씩씩한 기차는 처음 봐. 네, 저도요. 버니가 이 일을 마치고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버니! 안녕. 안녕. 버니, 무슨 일 있어?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남들 남보다 못한 것 같아서. 열심히 하면 언젠간 나처럼 잘할 거야. 그래, 힘내 버니. 그럼 디젤, 나 좀 도와줄래? 뭘? 나도 너나 매니처럼 멋진 기차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처럼 멋진 기차가 되고 싶다고? 좋아, 내가 도와줄게. 아, 고마워, 디젤. 이번엔 화차를 달고 빨리 달리는 연습이야. 어? 화차를 달고 빨리 달리면 위험할 텐데. 멋진 화물 기차가 되려면 빨리 달리는 건 필수라고. 알았어. 어, 화차가 너무 덜컹거려. 씩씩한 화물 기차는 그런 건 신경 안 써. 더 빨리 달려, 버니. 연습을 마친 버니와 디젤이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때? 씩씩한 기차가 된 것 같지?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어? 와, 꽃밭이다. 와, 나는 꽃들이 너무 좋아. 응? 화물기차답지 않게 꽃을 왜 좋아해? 어, 예쁘잖아. 어? 아, 토끼다. 토끼야, 안녕. 난 버니야. 아휴, 버니, 화물기차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 얼른 가자. 어, 알았어. 토끼야, 난 갈게. 아휴, 어서 와. 알았어. 더 빨리 달려야겠다. 요! 저런, 버니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네요. 어떡해. 한편 매니는 항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받으시오, 살살 받으시오. 다 됐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오! 매니, 그건 특수화물이라 조심해야 해. 예예. 빨리 가자. 차차. 짐을 하나만 실었으니 더 빨리 달려볼까? 자! 오! 원숭이잖아! 동물은 무서운데! 매니는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아, 상쾌해. 응? 저게 뭐지? 양이잖아! 아, 얘들아, 비켜! 안 돼! 자, 출발합니다! 시끌벅적 도시를 떠나 다리를 넘고 터널을 지나 숲으로 가면 노래하는 숲을 떠나 계곡을 지나 언덕을 넘어 눈산에 가면